덜 쓴다 대 더 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덜 쓴다 7명 선택. 더 번다 7명 선택. 좀 덜 쓰는 게, 계획적으로 쓰는 게, 저희는 가끔 외식을 하도 이렇게 중국집 가면은 남들이 정말 고급 요리를 넣고 먹는 행복감이나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, 짜장면이면 짜장면, 뭐 짬뽕이면 짬뽕 먹고 느낀 행복감만 같다면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덜 쓰는 게 내가 더 벌 수 있다는 그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 예전에 사실 제가 김영 씨 네. 집에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지금은 없는 브랜드죠. 그렇죠. 예전에 금성이라는 그렇죠. 전신이죠, 전신. 예.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게 그 집에 예. 가전제품이 있었어요, 그렇죠? 지금도 아직 한 대 남아 있어요. 그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한 곳을 지금 30년 이상 써서 기본료에서 50% 할인인데요. 온 가족이 다. 그러니까 다른 분들 쓰는 거에 절반밖에 안 쓰는 거죠. 많이 써도. 그리고 가전제품도 굉장히 아끼는 편, 손때 묻은 걸 되게 좋아해요. 손때 묻은 걸. 차도 그렇고, 네. 제가 먼저 타던 자동차도 보낼 때 아쉬워서, 뭐, 사람 돌아가신 것 마냥 막걸리 뿌리고, 갖다 빼줘요. 보사진에서 보냈어요. 배차시킬 때. 너무 정이 들어서, 마주 못 버린 게 그, VHS 테이프 들어가는 거. VHS 예, 비디오 테이프. 비디오 테이프. 그런 거는 아니, 안 버리고 싶어요. 그런 것들은 왠지. 경기도가 많이 먹을 텐데, 아무래도. 계속 듣는 게, 보는 게 아니고. 내가 저희들 때는 그런 테이프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들으려면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놔뒀다가 필요하면 한번 껴놓고 하긴 예전에 김영애 씨가 출연했던 그 영화는 VHS 테이프를 그렇죠. 장군이 아들 때부터 지금까지 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면은 왠지 모르는 그런 왜 내 취미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뭐냐면요. 한번 안 쓰던 거를 전기를 꼽잖아요. 그럼 그게 가동이 되면서 예열하기 필요한 거거든요. 우리 아까 VHS를 쓴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신제품을 사면은 전기료가 10분의 1밖에 안 든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, 네네네네. 그래서 전기기사분이 직접 와서 저한테 알려준 거니까 다음번에 한번 저랑 같이 손잡고 한번 TV 밖으로 가면 어떨까요? 근데 우리 김현민이 같은 분이 있어서 절약하는 거 좋은데 저런 분만 있으면 우리 전자제품 회사들 망해요. 그리고 전 항상 우리 국가와 민족 생각하기 때문에. 저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왜냐면 소비는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국가 경제가 발전하거든요. 아니, 너무 안 쓰면 안 되고 소비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더 벌어서 쓰는 게 낫습니다.